김세정 최다니엘 연매출 100억 시그니처 작가 유출 막았다. 20일 방송된 SBS 오늘의 웹툰 8회에서는 웬메모 김세정 분와 시지영 최다니엘 분 이나강남 임철수 분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비밀 누설로부터 연매출 100억 원을 책임지는 시그니처 작가 드로잉 과정 라이벌 영툰 편집장 장혜미 남보라 가 강남을 제안한다. 그녀가 원래 좋아했던 거칠고 어두운 스타일의 새로운 작업 그리고 업계 최고의 대우 구미호는 데뷔 이후 한 작품에만 전념했다. 강남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초조해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떨린다. 강남이 탈출하면 네오넵툰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권영배, 양현민 분가 말했듯이 은신처라는 특수한 경우라도 철저히 찾아서 잡아야 하는 판이다. 전 작가의 전출 가능성에 대해 내 책임이다. 며 답답한 마음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마음을 다해 를 꺼냈다. 그는 유도와 싸울 때마다 건태일 프린세스 사나의 말과 행동에 위로를 받는다. 고 말했다. 더 깊은 진심으로 다가가는 지형. 사실 구미호는 그에게 판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징글톤의 마지막 흔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5년 전 강남으로 데뷔하는 지망생이었을 때 지지수는 작가님의 그림 스타일이 밝은 이야기에 딱 맞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합시다. 라고 말했다. 점. 그래서 피날레를 원하신다면 오랫동안 남을 명작으로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팬분들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어요. 구에이펀 공주 윗 사나. 사나는 어딜 가도 내 눈앞에 섰고 다른 캐릭터를 만들려고 해도 계속 등장했다. 끝으로 장난은 이 불쌍한 놈이 마음속으로 쫓고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겠다. 고연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공포영화 이 결정으로 여자친구 지한슬 김예솔 이다시 집을 나섰고 그녀의 부탁에 미소를 지으며 찾아갈 수 있었다. 한편 지지는 5년 전 강남에 그랬던 것처럼 운을 다 작가에게 맡기고 싶다. 나를 믿어라. 데뷔율 신인 작가 이유진 장성윤으로 발탁된 구준영 남윤수 도연재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만남을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두 사람은 함께 서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장점을 보완해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잉페이 선배에게 가장 어려운 엄지까지 받았다. 콘티넨탈과 우진의 데뷔를 확정지은 두 사람의 훈훈한 업그레이드. 하지만 수화슈터에서 신인 작가로 변신한 신인 작가 웹툰의 성공적인 런칭으로 뉴스룸의 위기는 다시 찾아왔다. 생방송 말미에 의문의 여성이 지잉에게 찾아와 영통 편집장이 될 부편집장을 찾고 싶다 고 제안했다. 영, 심각한 상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끝자락으로 긴장감과 흥미를 더하고 있는 오늘의 웹툰은 매주 금, 토 밤 10시에 방송된다. 지창욱 최수영의 국민말 사회 비하인드가 공개됐다. KBS의 수목드라마 소원을 말해준다. 는 생방송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전했다. 23일 방송된 KBS2TV 수목드라마 소원을 말해준다. 연출 김용환, 극본 조령수, 제작투자 A&E 코리아, 프로덕션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이하, 팀소말, 사회에서는 18일, 목, 나온 엘프들, 은 임세희, 박진주 분위 마지막 소원이 돼 뮤지컬 공연을 펼쳤다. 팀 진이 멤버 전원이 뮤지컬을 준비하는 동안 윤계리, 지창욱,와 서현주, 최수영 사이의 기묘한 기류가 관객들의 설렘을 자극했다. 그중 20일 오늘 공개된 사회 비하인드 영상은 거침없는 티키타카를 믿고 지켜봐준 배우들의 시선을 끌었다. 먼저 양희경은 지창욱과 함께 촬영을 이어가며 감독의 컷, 보이스에 맞춰 매력적인 목소리로 대사를 반복해 웃음을 자아냈다. 최수영은 극중 배우 규태 역을 맡은 민우 역을 본 후 손을 접고 귀여운 모습을 선보이며 셀카를 찍는 등 팬들의 반응을 보였다. 그의 방향으로 또한 류순슝은 마루청소도 하고 리드미컬한 센스로 남다른 존재감을 뽐냈다. 한편 성동일은 극중 캐릭터 이름을 잘못 불러 NG를 냈지만 자연스러운 즉흥으로 촬영을 이어나가려 했다. 하지만 태시 선배 선을 그어선 안 된다 는 감독의 말에 현장은 웃음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팀 진이의 활기찬 음악 연습은 모두를 설레게 했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배우들을 바라보는 성동일과 높은 몰입도를 보여준 최수영은 현장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맡았다. 영상 말미 지창욱은 최수영, 성동일과 함께 음악 무대 소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뽐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배우들의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스크린에 담아낼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KBS 2TV 수목 드라마 소원을 말해준다 는 매주 수, 목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며 다채로운 캐릭터들의 향연을 통해 놓칠 수 없는 즐거움과 힐링을 선사한다.